지금은 이제 495페이지죠. 비교 방식 할 차례. 감정평가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정평가 자체가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풀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주고 틀려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용어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하면은 답을 풀게끔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요 비교 방식에서는 지금까지 출제가 되는 구성은 이론보다는 이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결국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자, 거래사례비교법도 예, 꾸준히 계산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은요, 의는 용어 자체는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예,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하고 비교해서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가 대체 원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그 주변 부동산보다 너무 비싸게는 안 살려고 그럴 거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는 싸게는 안 팔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에 착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나 이 시장성이 없거나 자주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목적 부동산 등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하기 위한 산식이 뭐냐면 사례 가격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예, 사정 보정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를 해서 비준 가액을 이렇게 도출을 해요. 그러면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시지개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 과정에 대한 거는 이제 물론 여기 절차라는 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496페이지에 가면 사례 선택 기준이 있어요. 예, 사례 선택 기준에 보시게 되면 먼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성 있는 거래,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거래라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사례를 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에서는 뭐는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사정 보정도 될수 있고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다 되는데 거래 시점에 파악이 불가능한 사례는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사례로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시점 수정의 가능성에서 거기 보시면은 시간적인 유사성 있는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점 수정의 가능성에다가 거래 시점을 모르면 사례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다. 안 된다. 예, 그거를 하나 메모를 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할때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은 요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요.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한 사정은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적 비교,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되는 사항은 시점 수정 하나 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면적 비교 정도 하게 되면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역 요인도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하면 안 해도 돼요. 예, 개별 요인 비교는 제시할 때가 있고 제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구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를 그 다음에 하는 게 정성하는 작업인데 정성하는 작업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냐면 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분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할때 기준치는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우세하다고 그러죠? 예. 예. 10% 우세예요. 그럼 플러스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열세하다라고 그러면 5% 열세하대요. 그럼 빼주면 돼요. 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세하면 더해주고 열세하면 공제를 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사정 보정에 대한 것들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다만 시점 수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문제상에서 지가 변동률이라고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지가 변동률을 찾아서 우리가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과정에서는 어렵지 않게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내용관계를 우리가 예,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요, 예, 그 문제 구성에 있었을 때 예, 만약에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을 도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서 얘가 사례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특별한 사정은 없어요. 그럼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시점성은 지가 변동률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만약에 5%가 상승했다 그러면 요게 100분의 100에다가 5가 플러스 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05니까 1.05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안 해도 돼요. 개별 요인을 비교했더니 환경 조건 있죠? 여기만 대상이 10% 우세하대요. 예, 10% 우세하면 이게 여기가 사례고 대상이 여기니까 10% 우세하다, 100분의 110이니까 1.1. 면적은 뭐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1.5 곱하기 1.1 곱해서 나온 수치를 1억에다가 대입하면은 우리가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우리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문제집을 갖고 문제를 풀 때 예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딱히 뭐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공시가 기준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여러분들이 그 500페이지에 보시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요, 절차가 비교 표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여기는 사정보정이 있지만 여긴 사정보정이 없어요. 왜? 표준지를 산정할 때 이미 사정보정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보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도 시점성을 할 때는요,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지역요인은 같은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얘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점성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는 거의 생략을 시켜줘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만 하면 되는데, 그 밖의 요인 보정하라는 것도 한 번밖에는 인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531페이지에요. 531페이지 가시면 문제 15번이 있어요. 이 15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을 구하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공시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시점성은 뭐로 대체하냐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있죠. 네 번째 동그라미에 지가 변동률이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5% 상승하면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로 바꾸시면 돼요. 4% 상승하면 1.04. 3% 상승하면 1.03. 예.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봤더니 비교 토지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예. 그 얘를 생략을 시켜요. 개별 요인을 봤더니 비교 표준지에서 가로 조건은 5%가 열세야 돼요. 5%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되죠. 그러면 100분의 95가 되니까 0.95.
예,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은 20% 우세화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20이니까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를 세 가지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 예, 이거를 이제 곱해서 나온 수치를 200만 원에다 곱하시게 되면 그게 239만 4천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할 시대 유령은 얘네를 먼저 계산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곱해 줘야 돼요. 200 곱하기 1.0 곱하기 0, 이거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숫자가 잘못 계산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개념이에요. 거래사례비법이나 공시가기법이나 절차상에서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시험에서 문제를 꾸준히 주죠. 작년에도 거래사례비법 출제했고요. 그러면 또 공시가기준법이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3방식에서 계산하는 유형 중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게 거래사례비법하고 공시가기준법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정하는 요령은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대상이고 여기가 사례가 된다는 거 또는 비교 표준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세하면 도와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해서는 이 계산 논리에 대한 거, 이론보다는 여기는 계산 논리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사례비교법이라는 거는 거래사례비교법하고 절차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 50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 임대사례비교법이라고 돼 있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사례하고 비교해서 그죠?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산정한데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그 500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문제 있잖아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하는 규칙에 의해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비교 표준지서부터 시지 개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표현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예. 그럼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점수. 사정 보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다음에 미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 다음에 미음이 들어오는 건 5번밖에 없어요. 그 답이죠. 예,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사정 보정 작업은 여기선 안 한다는 거 여기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느냐를 출제하는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비교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502페이지에 수익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수익 방식에서는요. 환원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할 때 거기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수익환원법에서 우리가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근거가 되는 수익이라는 거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보유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한 해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환원법으로 구한 또는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다는 것은 대부분 직접 환원법의 공식인데요. 거기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요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직접 환원법이라고 돼 있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환원법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보유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방법에 대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이 계산하라고 주냐면 이거 아시죠? 가유순 전후. 예.
이걸 대입해서 구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도출하라고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리기도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요. 535페이지를 가보시면 문제 22번이 있어요. 자, 522페이지. 22번이 있어요. 자, 22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줘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근데 가능 총소득을 얼마를 주냐면 5천만 원을 줘요. 이게 다 준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실 빼겠죠? 예. 거기 보시면은 공실 손실 상당액이 가능 총소득의 5%래요. 5천에 5%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250만 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4,750만 원이 나오겠죠. 아니면 나중에 곱하기 0.95 하면은 이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영업 경비라는 걸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경비 항목에 보시게 되면 유지 관리비는 가능 총소득의 3%라는 얘기죠. 5천에 3%면은 150이잖아요. 그럼 유지 관리비는 경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예, 포함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는 포함이 되겠죠. 100만 원. 개인적인 업무비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공제해야 될 게 250만 원만 공제하면 돼요. 그럼 얘가 4,500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가게 되면 기대율은 4%고 환원율은 5%예요. 그러면 예, 4억 5천을 0.05로 할인하면 이거 9억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거기 보시면 4번에 9억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게 해서 문제를 구성해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구나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이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론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하라고 이렇게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구하는 요령은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런 배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순 전후가 중요하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절차가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수익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503페이지 하단에 순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요 순수익은요, 연간 수익이에요. 1년간. 그리고 무슨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되냐면 최이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는 것을 예,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504페이지에 순수익의 요건을 보시면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을 얻어들인 수익이라는 것은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소멸성 이유는 안 되고 연간 꾸준히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요. 결국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세 번째 나오는 환원이율이에요.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 환원이율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요 수익을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이유를 환원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소득을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이율이 환원이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또 환원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요, 요게 그, 부동산 가치분에 여기가 순수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일 때 얘가 1억이면 얘가 10% 나오겠죠. 그럼 10억에 대한 10%면 1억. 10억 대비 1억이면 10%. 그러니까 환원율은 이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원율을 구하는 식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05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치 변화와 자본의 유출 관계가 있는데 요게 부동산을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요. 예,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자본의 수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나 저당지분 환원법 등에서나 고려할 수 있지 직접 환원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것은 개별 물건마다의 개별 환원율도 있고 물건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종합 환원율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05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별표는 하나 해주시는데 환원율의 결정 방법은요.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종류는 요렇게 다섯 가지로 그래서 시조12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추출법이에요. 요거는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할 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장 추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성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평가규칙에서는 이 방법으로 쓰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규칙에서는 삭제되어 있어요. 예, 실무상에서는 활용이 될지 몰라도 예, 그래서 여기서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게요.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험성에 대한 관계를 했을 때는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에 관련된 것들을 감안해서 이율을 조정해서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고 있는데요. 투자결합법은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이니까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금융적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저당과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이유를 구해서 전체를 가중 평균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에르도법이라고 있는데요. 에르도법은 이 투자결합법을 보완해 준 것이 에르도법이에요. 근데 에르도법은 누구의 입장을 중시하는 거냐면요.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 에르도법은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 있죠. 예, 세금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부채 감당법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나한테 빌려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 예, 그 여부를 측정해서 쓰는 게 부채감당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 비율이 클 때 유용한 방법이에요. 빌려준 돈이 클 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식에서는 여기서 한번 인용이 된 거고요. 이거 얘하고 부채감당법 정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부채 감당률에다가요, 대부 비율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예, 그래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식에서 부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군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은 두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하는 개념이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개념인데요. 요게 요령을 알면은 되게 또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구성 비율이 40대 60이다 이렇게 해주고요. 토지의 환원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5% 이렇게 주고요. 건물에 대한 이 환원율을 10%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왜 투자로 내서 수익률 계산할 때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따로 뭐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니까 0.4에다가 토지 환원율이 5% 이렇게 해서 대입하고, 여기는 또 건물 비율이 60%니까 0.6에다가 얘 10%니까 요렇게 하면은 6%, 요렇게 하면은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곱하시면 돼요. 4, 5, 20. 60 곱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40은 200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개 더하면 800이잖아요. 그럼 그냥 8%라는 거예요. 예, 단순 대입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요렇게 문제가 언급이 돼 있을 때, 저희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요런 식으로 도출하게 되면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제목, 그 다음에 만약에 식을 활용한다면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부채 감당법 정도를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적인 성격. 그래도 들으시면, 아, 저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CJ12 해놓고, 아, 여기서 투자결합법에서 물리적인 거는 나오는 숫자를 곱하면 곱해서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채감당법에 대한 거는 부대상. 예, 그래서 부채감당률을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르도법은 우리가 LG라고 그러죠? 지분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 정도만 예, 정리해 주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본회수 방법을 쓸수 있는데, 자본회수 방법은 이제 감가상각, 상각률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지금까지 33회까지 시험 보는 동안에 딱한번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510페이지에 가면 수익분석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아, 거기 그 510페이지에 가면 임료의 평가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거는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례비교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수익분석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 임료를 구하는 이런 논리가 되겠고요. 거래에서 임대사례비교법에서 구하는 건요, 예,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비준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분석법도요, 순이익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예, 그래서 수익임료를 이렇게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면 나오는 게 순임료예요. 결국은 세 가지 방법에서 구하는 게 순임료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다 가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가 다 무슨 임료냐면 이게 실질임료예요. 그 실질임료라는 건 결국 총임료예요. 그죠? 총임료, 임대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임대료 구할 때 실질임료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실질임료라는 것은 실질적인 모든 임대차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모든 임대료 합이에요. 그래서 순임료하고 필요 재경비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그 5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실질임료는 순임료하고 필요 재경비로 구성이 돼 있다. 예,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지불임료는요, 매 시기에 임차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이런 이제 월세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순임료라는 거는 실질임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공제하는 것인데, 순임료는 모두 우리가 활용을 하냐면,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가지고 외부에다가 만약에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자 발생하겠죠. 그런 것도 포함한 임료가 순임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예금적이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세 이런 거 아시죠? 제주도에 가면은 연세에서 1년치를 우리가 계약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1년치를 선납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1년 계약했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은 이미 6개월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공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예, 그다음에 아직 6개월분이 남아 있으면 그게 아직은 밀시금의 미상각액의 운영익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임대업자가 갖고 있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자 나오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하나 둘씩 다 자기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경비의 합으로 돼 있는 실질 임료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여기서 구할 때는 이제 예를 써서 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삼방식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514페이지에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